희생을 한다. 희생을 한다. 희생을 한다. 하지만 왕자는 안했다. 왕자의 입에 독이 아직 왕자의 입에 독이 묻어 있었다. 그러자 공주는 개구리로 변신을 한다. 그래도 왕자는 일어나지 않자 마녀는 자신의 양말을 벗어서 아 왕자의 얼굴에 가까이. 왕자 완전 죽었다. 결국 마녀는 베란다로 날아간다. 공주도 미쳐서 베란다로 나간다. 하지만 그 세 명의 남자이 중 가장 머리가 좋고 뚱뚱한 리더 남장이 왕자의 손등에 뽀뽀를 한다. 손등에 입맞춤을 한다. 싫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정태가 입맞춤을 한다. 싫다고 한다. 왕자는 이대로 죽어야 한다. 그것이 양식이다. 여러분들 진지를 알고 계신 분은 KM 홈페이지 www.kmtv.co.kr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www.kmtv.co.kr 글 올려주시고요. 근데 그 만약에 양말에 효과가 있었는지 왕자 어느새 눈을 뜨기 시작한다. 서서히 일어난다. 하지만 전신마비가 돼있다. 서서히 일어나 경련이 브레이크 댄스를 주기 시작한다. 그러나 오! 브레이크 댄스 좋아. 그러나 디스크에 걸린다. 그러나 디스크에 그러나 마녀가 다시 등장한다. 마녀 등장. 마녀! 마녀 갑자기 브레이크 댄스를 준다. 마녀도 자기 부채 몸을 이기지 못하고 디스크에 걸린다. 어? 자, 공주 다시 등장한다. 자기도 브레이크 댄스를 준다. 그만 넘어진다. 디스크에 걸린다. 이 셋은 디스크로 친구가 되었다. 알고 봤더니 공주도 남자, 마녀도 남자, 왕자도 남자였던 것이었다. 셋은 정말 친한 중마고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유비관은 장비가 되었다. 유비관은 장비가 되었다. 난 장비요. 우리 영혼을 맺었어. 우리 꽁나무 밑이지. 영혼을 맺었어. 그러므로 셋은 영혼들과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주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말 잘 들어야지. 응. 그래야 자자 가자. 가자. 아. 아 백살 공주 그거 입고 자요. 어. 네? 안 치고 백살 공주. 넌 여기 아니야. 자자 눌러 주인 눌러 주인 열어. 솔직히 나 있어 밖에. 아 밖에 나 힘들어.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왜 이렇게 당하냐 맨날. 아 그게 아니라 지금 계속 말리고 있는 게 저쪽에 요거에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게임을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자꾸 뭔가 당하는 것 같은데 계속 아니 당하고 미안해 형이 힘이 없어. 아니에요 아니야 형. 그러면은 우리가 형들이니까 뭔가 어떻게 당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작동심으로 그냥 말 맞춰. 맞아. 베개 갖고. 그래서 다 죽여. 좋아. 응. 그래. 아니야, 자.
차.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이거 봐. 자자. 자자. 자, 여기 비계 여기 위에다 놓고. 나 이도리. 나 단검으로 스피드하게. 좋아. 연습해, 연습해. 자. 연습해. 안 들은 거 딱 보고 하나 둘 셋 해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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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심히 딱 5초 생각하자. 5, 5, 4, 3, 2, 1, 0. 야, 조용히 가야겠다, 조용히. 이심 전심 합숙소에서 다 함께 축구 경기를 볼 때 공을 따라 움직이는 눈들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 생활의 중심 미소년 승대성. 평화로운 숲속의 합숙소에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합숙소에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데,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미소년들의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